아무튼 대다도는 할 거임. 사일런트에게 남은 건 대다도는 뿐이야. 형, 사랑해? 아니, 님. 저는 여자가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불불, 엘리트. 엘리트 가서 돈좀 많이 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엘리트 세 마리 한번 가보죠. 카드 파밍 할 필요는 없잖아. 제거하고, 엘리트 잡고, 상점 가고, 이게 다인데. 그러면 엘리트를 일단 가봅시다. 0, 500일 차이. 밥 사달라고요? 싫어요. 네, 체력 감소 1일 도전이 진짜 빡세요. 얍. 예비 맹독 신경독. 신경독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약화 거는 게 없거든요. 아우, 골드 많다. 부자네, 부자. 이거 그냥 옆에 불이 있는 데로 갈까? 아, 여기 길이 여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엘리트 잡는 게 사실 스코어링 때문에 엘리트를 가겠다는 건데. 응, 앙봉하드. 그러네요. 아, 체련 안 되죠?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한 걸 깜빡했네요. 그러면은 옆으로 가자. 재련 불가인 거를 깜빡했네요. 수비 카드 없어서 튕겨내기 넣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공격 포션, 전문성, 불쾌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강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층에서 안 집어도 될것 같아. 어차피 1층에서는 강화 카드가 안 나오고. 2층부터 강화 카드가 나오는데 지금 딱히 카드 파밍을 할 정도로 덱이 약하지가 않단 말이지. 어차피 대단원을 할 거면 카드 제거가 되게 중요한데. 유령화 써도 되겠죠? 다음 턴 대단원은 안 되네.
포션으로 확정 킬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야, 시체 폭발도 힘 영향 받네. 그건 몰랐네. 신경독 하나 더 쓸까? 킹갓독. 굳이 쓸 필요 없겠다. 어차피 강화도 안 돼. 오예, 덤벼. 덤벼. 덤벼라. 자신 있나? 하이랜더를 하자고요. 힌터레스팅. 다음 턴에 포션까지 쓰면 킬각 나오겠죠? 일단 포션 안 쓰고 해볼까? 이번 턴에 포션 쓸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 턴에 킬각 안 나면 포션 쓰면 되고. 고대의 차 세트. 괜찮은 전략. 대단원 덱 갈 거면 괜찮아 넣어야겠죠? 물론 강화가 안 돼 있는 게 좀 그렇다. 죽어라. 오예, 아드 빠따 주시바. 아드가 있는데 지금 하이랜더가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이랜더냐 아드레날린이냐. 아드 빠따 주시바. 아드 넣었다가 마지막에 지우면 안되나? 네, 맞아. 눈앞에 아드가 있는데 지금 하이랜더가 중요해? 네, 멋이 중헌디. 네, 멋이 중헌냐고. 다음 턴에 유령화가 나와주면은 대단원으로 마무리가 된다. 하지만 유령화가 안 나오면 당신은 망했습니다. 노피격 못했네요. 아쉽습니다. 어떻게 노피격 안 되나 이거? 잔상으로는 수비 안 되잖아. 1도 도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1일 도전이고요. 12. 4장 더 써야 되는데 4장 더쓸순 없죠. 그냥 한대 맞읍시다.
악몽입니다. 요거 방어도 민첩 포션인데용. 쇠머리 항아리. 정밀 맹독 천적. 천적? 아니야. 어차피 강호도 못하는데. 천적이 무슨 소용이란? 킹머리 가다리. 아드? 악몽 아드? 아드? 도플갱어? 이러면 대단원이 되죠? 찬상? 아드? 잠깐만. 쭉쭉쭉? 폭주? 1, 2, 3, 4, 5, 6. 대단원 빰. 편안. 스테로이드 포션, 배신 파멸, 플라잉 미키. 아드? 아, 잔상부터 써야죠. 괜전. 아드. 신경독 강폭하면 안 맞지? 지야. 아이고, 코스트 하나만 더 있으면은 작도와 악몽 대단원 하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에너지 포션을 먹을까? 엘리트나 보스에서 먹어야지. 여기서 먹는 거는 조금 아깝잖아. 아, 여기서 그냥 작도만 쓰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와, 스테로이드 포션. 배신 왜 자꾸 나오냐? 보스가 저건데 불쾌를 쓸까? 조금 더 욕심을 부릴까? 어떤 게 욕심일까? 불쾌를 짚는 게 욕심일까? 안 짚는 게 욕심일까? 1일 도전, 이거 프리셋 만들어 놓고 랜덤 돌리겠죠? 아니면 랜덤 돌리다가 이거 괜찮네 하고 오케이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환살 쓰고 죽죽죽이 세냐 유리칼이 세냐. 유리칼이 세지. 넌 뒤졌다. 노갈 비타 불격 다리 꺾기. 아니 이게 뭐야. 연금 불편. 폭주. 분리타임 쓰면 되지 그냥. 아, 능지부터 써야 되는데, 서순. 괜찮어, 한 턴 넘겼다고 생각해. 피조절이었잖아. 근데 저 수비카드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집었네. 이거 어쩔 수 없잖아. 높이격 그런 거 없다.
영체화. 영체화를 찾아보자, 그럼. 다음 턴에도 그다음 다음 턴에 쓸수 있지 대단원. 피격이 되는구나. 대단원 뿔 나왔다. 근데 드로우도 없는데 두 장이나 넣어도 될까? 되겠지 뭐. 1층에서 이거 집으면 강화 카드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저거 집어볼까? 딱히 다른 거 집을 것 같지도 않고. 강화 카드도 안 나오는 데다가 강화도 못해. 여기서 나오는 카드들이 지금 있는 카드보다 좋지도 않고 해봤자 돌진 정도? 지금 수비 카드가 전혀 없거든요. 상점 가서 무조건 지울 거야. 물은 봐도 딱히 소용없고, 물음표 상점 이렇게 엘리트도 가고, 엘리트 두 마리 갈수 있죠. 여기도 상점 있네. 상점 엘리트, 엘리트, 여기 엘리트 두 마리 보고 상점 가고. 네, 불은 봐도 딱히 소용이 없어. 강화도 못해. 여기로 갑시다. 여기로 가서 불 보고 엘리트를 갈까? 체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쟤네 고통받으리라 안 하고 날 때려? 죽고 싶은 게로구나. 돈이 남아 도는 일을 도사. 단건분사 넣으면은 안정적이긴 할 텐데 대단원이라는 큰 목표에서 벗어나잖아. 일단은 대단원을 믿고 가야지. 유령화 먼저 할까? 오직 대단원. 앵간한 유물 나올 것 같으면 사야겠죠? 이번 턴만 버티고 쓸데없는 고민했구나. 일단 필요 없는 거 시체 폭발 제일 필요 없어. 상자랑 위장 크림 사고 넘기자. 병불 필요한가? 병불 필요 없지. 오예. 감사합니다, 성직자 센세. 작도 반살 녹바 도플갱어. 녹바력이 필요 없지. 근데 파워카드는 필요 없어도 한번 쓰면 제거가 된단 말이야. 그래도 지우자. 아닌가? 고민되네. 고민된다. 파워카드는 쓰면 지워지긴데.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연금은 필요한 것이어요. 독바 아니면 능지가 제일 필요 없지. 전략가는 저거 뭐냐? 저거 뭐죠? 에 네, 작도 세트로 들어가면은 유리칼 뺄 필요 없지.
아이, 필요한가? 아니야, 대다논에 집중해. 아끼면 똥됩니다. 유령화 나왔네. 이제 아드레날린 능숙 나오면 끝나는데. 제발 이런 젠장 개똥겜 폭주 능숙 들어가고. 아 됐네 악몽. 아 잠깐만 나 작도지. 큰일 났다 람쥐. 으아 작도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게임 레나님 반갑습니다. 작도가 이걸 해냅니다. 대단원 논다. 아까 잔상. 아이고. 세 머리 열일한다. 아, 아까 저거 계산 미스만 안 냈으면은 그것도 퍼펙트인데. 작도 저거. 아, 좋긴 한데. 스낵 고기름.
유령화 나오면은 힘들겠다. 저거지. 작도하면 저거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이벤트 추가됐어요? 메타에? 작도 썼지, 나. 안 썼네. 능숙 나오면 가능한데. 아, 능숙 나와도 안 되는구나. 스네코 2장 들어오지. 그러면은 작도 쓰고 2장 들어가고. 아, 선택받은 자 진짜 까다롭게 하는 게임. 킹문성이다. 드디어 나왔다. 을카로 딱 나와주시네. 악몽 능숙하면, 아, 저거 있구나, 저거. 악몽 유령화를 할까? 제일 안전한 방법 아닌가? 악몽 유령화? 포션도 이런 거밖에 없고. 일단 폭주 능숙해볼까? 더 의미 있는 짓을 하고 싶은데. 신경독. 이게 제일 낫겠다. 누리님 반갑습니다. 전에 만났던 보스랑 다시 싸운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얘한테는 높이가 갈 필요까지는 없잖아. 맞아도 돼. 엘리트도 아니고. 어지러움들. 이 나쁜 놈 이거 선택받은 저. 저 나쁜 놈 저거. 잡았어 이제. 독만 먹여도 죽는데. 세개 더에 올리실? 힘 포션 예비 뿔이 아닌데 집을 필요가 있을까? 강화도 못해. 담배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나? 담배 좀 주십시오.
쇼핑 언제 하냐? 아, 얘도 신경독 맛 좀 보여줄까? 나 킹경독님께서 나설 차례로. 네, 본수업입니다. 아이고, 나 작도 썼지? 아닌가? 네, 그래, 작도 썼지? 조졌다. 이 망할 놈의 작도. 작도는 죄가 없어. 멍청아, 내 잘못이지. 어? 빌어먹을. 치매 예방까지. 어, 설치 나왔다. 끝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상. 폭주 아드 괜전 작도 신경독을 쓸까? 영체와 잡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저거. 이번 턴에 맞아야 되나? 유령화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드레날린 써서. 아, 맞자 뭐. 높이 격 어쩔 수 없지. 딸기. 딸기 개꿀. 유령화 미리 설치해놓을까? 작도 안 썼지? 뭐야? 나 어디서 잘못했지? 아니, 님? 작도 썼었어? 작도 언제 썼어? 아니, 님, 작도야! 작도야, 이거 아니야! 내가 언제 작도를 썼단 말인가? 작도색. 에헤이.
킬각이네요. 하지만 킬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단원을 쓰는 것이지. 언제부터 킬각 때문에 게임했습니까? 찬상 필요 없어. 죽죽죽 시폭도 필요 없어. 오직 대단원만. 저스트 피날레. 킹스트롤 갓배. 킹스트롤 갓배로 저거 뭐 저거 노려볼까? 하이랜더 노려볼까? 아드레날린이랑 대단원 지우고 하이랜더 노려볼까? 하이랜더, 너, 아니씨! 빌어먹을 설치. 상점 가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고, 엘리트 두 마리에 상점 두 마리 루트가 여기네요. 여기 상점 둘, 엘리트 둘. 여기로 하겠습니다. 하이랜더가 50점 맞을걸요? 와, 1500원. 상점 두 개 가도. 답 없는 더러운 어둠이들. 어둠이 하향해라. 전문성이 나와야 드로우 조절을 할 텐데. 영체화를 먹었다면 제 체력이 20대겠죠? 드디어 제비가 나오는 것이다. 근데 넣을 필요 없지. 아주 삐졌어. 안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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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엄청 센 친구 나왔네. 강한 친구. 발돌림. 폭주 능숙. 그 도구. 실수했나?
맨날 실수하고. 아이, 또 실수했네, 이거. 그러면 한장더 뽑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번 턴에 잡으니까 됐어요. 아니네. 이런 젠장. 난 틀렸어. 아니, 나, 아이씨. 집중 좀 합시다. 마탱이가 갔어. 이거, 포션, 엘리트 갈때 쓰려고 남겨놓은 건데. 아씨, 아, 개 짜증난다, 진짜. 집중해야 합니다. 반사신경. 극도의 짜증. 너무 짜증난다. 하이랜드 하려면은 저거 버려야죠. 설치 지워야되고. 강섬 쓰고. 아, 그냥 유물 다 살까? 뭔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괜전도 이미 있어서 하나 더 넣으면 하이랜드 안 되죠. 죽어도 하이랜더는 찍고 죽겠다. 처분이 왜 거기서 나와? 상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돈도 많이 있죠. 필살기, 관살, 악몽, 대단원.
한 방에 보낼 수 있지. 불타각인가? 아, 이걸 쓰고. 드로우를 어디까지 접는 게 좋을까? 다음 턴에 포션 먹으면은 확정 대단원이 가능하긴 한데, 대단원이 들어가도 중요한 건 제가 안 죽어. 관찰 실력이 부족했네. 강섬이랑 저거 다 있으니까 그 빌어먹을 작도 안 썼죠? 스네코 해골, 다리 걸기. 999 골드, 튕겨내기. 이거 파워 카드 너무 많은데 저거 좀 지울 수 없나? 악몽아 되면은 충분히 쓰겠지. 아이고, 스키히님 말로 감사합니다.
아이템 구함. 시모 완전 트롤링 카드잖아, 저거. 부금 늘어지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다시 보기에서는 안 그러는데. 불경 넣을까? 아니야, 저거 다리 보시기 있으면은 괜찮아. 안 나왔네. 애매하네. 유령화 있으니까 맞진 않을 거야. 1도는 승률에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고개 제비가 이제 나왔구나. 제비가 나으려나, 고개가 나으려나. 고개가 무조건 나으려나? 고개가 거의 나을 것 같긴 한데. 제비가 더 안전하려나? 고개로 빨리 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결국 수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강폭이 제일 필요 없지. 강폭으로 수리건 봐야 되나? 아니야, 드루 그렇게 많이 못 봐. 유리칼이 제일 필요 없나?
필요 없는 유물들. 대단함 지우고 대단함 사자고요. 더 필요 없는 걸 지우자고요. 팔놀림 설치 배신 다리 걸기 능숙 섬광 신경도 유리칼 강폭 분리타임. 분리타임 지워버릴까? 분리타임이 쓸 데가 없는 건 아닌데. 잔상 처분 유리칼 작도 유령화 유리칼. 유리칼 아니면 강폭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처분이 유리칼보다 안 좋으려나? 그다음 압도랑 구르기도 필요할까? 어차피 보스전에서 이 덱이 드로우가 그렇게 강한 덱은 아니라서 수비를 하긴 해야 될 건데, 구르기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보스전에서 유령화로 방어할 순 없을 거고. 타격이 없어서 타격 비슷한 걸 지웠습니다. 드릴 게 세요 아주 그냥. 포션 하나 더 빼야 되나? 아니, 으뜩해요. 집중하자. 불평 해봤자 뭐가 바뀌냐? 예, 화상 들어옵니다. 작도에다가 포션까지 쓰면은 다음 턴에 대단원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근전을 아직 안 썼어요. 대단원 못 갖고 가. 올리려면은 설치로 올려야 돼. 개쓰레기 게임. 어우 씨 짜증난다. 아 이번 턴에 포션을 먹어서 괜전을 찾는 게 제일 안전한가? 유령화를 안 쓰면은 당장 생사까지 불명확해지지. 폭주 설치할까? 잡힐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슬레이더 스파이어에서 항상 뒤통수를 치죠. 잡히겠죠, 뭐.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결국 포션을 두 개나 빼네. 보스 때 쓰려고 아껴놨던 건데. 쟤들이 까마귀보다 세니까 튕겨내기. 어차피 수비를 해야 돼. 이 싸움에서 쓰자. 그러기요. 대단원덱인데 심호흡이 왜 나와? 만겜 수준. 작업 도구 썼지. 근데 대단원이 없네. 그러나 대단원이 없었다. 제일 중요한 게 없네. 안고 없는 찐빵인데. 아이, 뭐 깨겠다, 이거는. 아, 깼네, 깼어. 악몽 대단원은 조금 밀어둡시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처음부터 노리던 건 노피격이었습니다.
아, 헷갈려, 잠시만. 아, 왜 헷갈릴 게 없는데 헷갈리지? 과부하가 이걸 아 몰라 아, 안 맞는 것만 집중할래 뇌를 조금만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먹어서 저거 뭐냐 유령화 나오면 개빡치는데 먹지 말까? 안 먹을란다 쟤한테 배신당한 게 하루 이틀이야? 왜 전략가 안 버렸냐고요? 멍청해서요 제 두뇌에 과부하 걸렸습니다.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난 이제 틀렸어. 내 머리는 이미 멈췄어. 아, 몰라. 아무 생각도 안 난다. 그냥 안 맞고 깨기만 하면 되잖아. 4번. 내 과부가 아무 생각도 못하겠다. 아니, 공허 체크 못했네.
제 머리가 지쳤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까짓 거 대충 하겠습니다. 1도가 제 뇌를 태웠습니다. 이거 유령화 써야 되나? 돌진 하나로 못 막잖아. 전문성을 쓰면 1코스트가 남긴 남지. 그러면 일단 이거 버리고 제더는 쓰고 전문성을 한번 써보자. 이러면 막았지. 세상. 능숙 나오면 대단원. 아니,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머리가 안 들어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 제가 다시 보기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걸? 이런 느낌? 실제로 플레이하면 또 달라. 완벽함 한번 못했네. 1층에서 맞았던가? 골드 2456. 하이랜더. 영웅도 3번밖에 못했어. 어쨌든, 아, 너무 힘들다. 아, 머리 아파. 제가 대단원 돌린 거 다시 보기 하면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하면은 피로도가 달러. 아무튼,